통달하고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악기예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악기입니다. 메탈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가 가진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고 현악기가 가진 그런 그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사실 지금 저도 공부해야 되고 지금도 연습해야 될 만큼 알아야 될 게 또 너무 많고 또 어려워 그만큼. 그러니까 뭐 밴딩은 뭐 아재들 쓰는 그거 아닙니다. 아재든 젊은이든 갓태어난 깐나이도 기타를 쳤다 쓰면 무조건 밴딩부터 해야 돼. 일단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숙명입니다. 숙명. 왜냐하면 기타가 가진 최후의 특징이 밴딩이거든. 사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어. 교회에서 뭐 반주하다 보면 그 피아노랑 막 트러블 생기고 막 그러거든. 피아노가 막, 왜냐면 우리는 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클래식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기타가 좋아서 그냥 무대 프로 기타 찾던 사람들이라 막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몰라. 막 클래식은 막 체계적으로 막 바이올부터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해서 이제 막 화성학도 좀 알고 그러니까 막 그랬던 말싸움 하면 이기기가 좀 더 그래.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어. 막 말싸움 하면 우리가 막 저 근데 지기는 싫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좀 야비하지만 야비하지만 우리가 이제 피아노랑 기타쟁이들이 이제 피아노랑 싸울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분해 못 이겨서 하는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또 피아노도 밴딩 안 되잖아. 그때는 밴딩은 야 니 초킹 해봐. 너 피아노 초킹 안 되지. 우린 돼. 너 돼? 안 되지. 이래갖고 유치 찬란하게 막 이렇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기타는 밴딩을 안 하면 안 되지. 막 그래도 막 걔가 앉으려고 그래. 막 귀에다 대고 막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고문을 쳤죠. 왜냐하면 피아노 치는 애들 대부분 절대음감이잖아요. 그럼 막 이런 노래 들으면 막 미칠라고 그러거든. 헷갈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치찬란하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수만 가지 어떤 기술 중에 기본기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밴딩이거든요. 보통 뭐 비브라토 배우고 슬라이드 배우고 그죠. 그다음에 밴딩 배워. 그러니까 기초에 들어있어. 기초야. 그냥 무조건 완전 기본기 안에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빼고서는 기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현악기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거든. 그중에 기타라는 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밴딩이 된다는. 바이올린도 하려면 걔는 이렇게 올려서 쳐야 되잖아요. 그죠. 플랜스니까. 때문에 밴딩을 안 하는 거는 악기 다는데 차포 떼고 연주하는 거 똑같아. 이게 당연히 밴딩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무슨 연주를 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밴딩에 가진 뉘앙스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보통 블루스 연주하다가 보면은 블루 노트라는 음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냐면 이게 악보로 정확히 표기가 안 되는 음이에요. 사실 펜타토닉에서 그냥 이거 추가하고 이게 블루스 쓸 때 이제 보통 이 스케일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정확하게 노트로 그 음표로 표기가 안 되는 음이에요. 근데 이게 맞잖아. 근데 사실 요 음이 아니야. 진짜 블루노트는 요거는 요 음 사이 있죠. 요 음 사이의 음이고 또 요 음 사이의 음이에요. 그래서 애매해요. 오묘한 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 음이 아니라 요 음이에요. 요 음. 요런 게 한 3분의 1 지점? 그 정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아니라 또 요것도 아니고 요음이 됐어. 요게 요것도 있고 이게 두 개가 블루노트야. 그래서 가지고 요것도 지금 블루노트야. 그러니까 이게 악보로 표기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밴딩을 안 하면은 블루스를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낼 수 없어요. 이거를 너무 정확히 하면 또 블루스 느낌 안 나요. 이래야 멋있지. 그죠? 요것들. 요런 거. 요게 이제 맛이 나거든. 이거 밴딩 해줘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요 뉘앙스를 피아노나 이런 것들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런 뭐 그 키보드 같은 거는 이제 신스사이즈 같은 거는 이제 그 휠이 있죠. 그래가지고 밴딩 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약간 이런 느낌을 할 수 있겠는데 기타만큼 유리한 게 없죠. 피아노는 좀 이거 막 이게 건반 같은 거는 있죠. 일렉 건반 같은 거는 좀 조절하기 좀 힘든데 요거는 이제 아시죠? 제일 편해요. 다른 악기 비해서. 보통 흑인들이 막 이렇게 스킵하는 거 있잖아요. 막 흥을 이런 것들 이런 오묘한 느낌을 밴딩 아니면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아 그럼 밴딩을 안 하고 연주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겠죠. 이제 이런 블루즈하는 같은 것들은 밴딩 안 하고 안 돼요. 이제 슬라이드로도 목은 안 돼. 약간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갖다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딱 봐도 그렇죠? 슬라이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이제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한 연주하는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밴딩 이제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좀 재밌는 거 예전에 뭐 슬라이드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요. 이제 아주 재밌는 것들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더블 슬라 그러니까 슬라 슬라 슬라만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슬라 슬라 이런 것들 아주 재밌어요. 이런 연주가 슬라이드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쓰죠. 들어갈 때 슬라이드로 들어갔다가 슬라이드로 나오는 거 슬라이드 들어가고 음이 딱딱딱 들어갈 때 슬라이드로 들어갔다가 슬라이드로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슬라이드에서 많이 쓰는 이제 고단위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슬라이드 하는 거 보면 이제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밴딩으로 처리하는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슬라이드로 처리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재밌어요. 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밴딩으로 이런 것들 또는 이런 밴딩들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또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또 하나
우리 아재들 많은 거 있죠? 하, 죽이잖아.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우리.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런 것들 이어폰 꽂고 한번 해보자고 할게요. 그러니까 국민의 말로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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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피단 말은 혈기. 자 가볼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방식이죠. 땡대땡대땡대땡 이걸 갖다가 하나는 밴딩 되게 아재스럽죠. 되게 좀 그 빈티지한 클래식한 뭔지 아시죠? 굉장히 구제스러운 어떤 연주고 두 번째 했던 거는 굉장히 최신식 하이 테크놀로지 최첨단 어떤 터치가 요구되는 그죠? 뭔가 피도 안 마른 느낌 호적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 그런 테크닉 둘 다 어때요? 듣기에 일단 둘 다 좋아 좋아요. 근데 느낌이 아주 달라요. 그죠? 어떤 끈적인 건가? 달달한 상큼함? 뭐 이런 느낌. 끈적거리는 건가? 그죠? 약간 상큼함.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섞어서 볼게요. 이제 아재스러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기타에서 중요한 게 또 비브라토잖아요. 자, 이렇게 비브라토 얼마나 좋아. 보통 이제 비브라토는 밴딩 비브라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밴딩을 해야 돼 비브라토를 하면. 근데 이게 이런 밴딩 비브라토를 대체하는 게 슬라이드 비브라토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혈기 왕성한 비브라토예요. 요거 가끔 좋습니다. 보세요.
근데 비브라토를 슬라이드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밴딩 비브라토와 이제 슬라이드랑 곁들였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냥 완전 땡이죠. 같이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 신구의 조합 슬라이드로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밴딩 비브라토도 하고 예. 밴딩이라는 건 어째 음을 올리는 거잖아요. 슬라이드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업이랑 곁들였으면은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너무 멋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밴딩이랑 막다막막 이제 신구의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멋있어요. 슬라이드 같이 신구가 조합을 하니까 훨씬 연주가 럭셔리해지잖아요. 예, 그쵸. 그쵸.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서 다 준비하는 거요. 그런 거. 아, 어떤 손님들 초대했는데, 어떤 음식을 줄였는데, 뭔지,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한식, 중식, 양식 다 그냥 시켜가지고, 그냥 드세요. 아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다 차려주는 거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밴딩이 안 들어가면 이게 밴딩의 그 있잖아요 막 사람 막그 배꼽 밑에 간질간질하게 하는 막그 그냥 간드러진 이 느낌을 슬라이드로 축탁 해놔도 흉내 못 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 자, 오늘까지 하고 또 목요일날 또 재밌는 컨텐츠 갖고 찾아뵐게요. 자,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울지 마세요. 찐따 바이바이.